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최근 출시한 삼성 갤럭시 탭 S4, 저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만 사용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느껴져서 함께 구매한 제품, 바로 삼성 정품 북커버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요, 이거 정말로 살 필요성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블랙 색상으로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제품 가격은 인터넷에서 5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탭 S4를요 북커버에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 S4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보호 기능은 나름 괜찮은 듯 하고요. 겉표면을 보시면요, 스타일리시 패브릭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소재는 패브릭 소재는 아니고요, 고무 재질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염에는 조금 취약할 듯 하고요. 전작에서는 S펜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요, 이번 제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 부분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 만족스러운 부분인 듯 하고요. 커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 접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커버 안쪽으로는요, 극세사 천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본체가 케이스에 이탈하지 않도록 규격에 정확하게 맞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후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요, 카메라가 테이블에 닿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운데는 삼성 로고가 각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북커버의 주된 기능은요, 갤럭시 탭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커버를 열고 닫았을 때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온오프 해준 기능인 듯 하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거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커버 끝부분에 자석이 부착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에 매우 튼튼하게 지지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를 닫았을 때에요, 자석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커버가 쉽게 열리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커버의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뷰 커버처럼 간단한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거치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두 가지의 각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각도에서는 화면을 보기 쉽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 조금 더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기를 해도요, 거치가 풀리는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매년 출시하고 있는 북커버 케이스를요, 반드시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차라리 가격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찾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 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